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부산 여기가 그 부산 대학병원 쪽입니다. 대학병원 정문에서 한 200m 되는 지점이고요. 요 밑으로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충무동으로 빠진 도로입니다. 예, 거기에 보면은 요 막다른 골목에 요 주민자율게시판 있거든요. 예, 요거 지금, 요는 매물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. 요 아마 재개발한다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, 잘 안 되고 있어요. 예, 저 요거 좀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요건, 이제, 여기 정리가 잘 안 돼.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, 이 게시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. 또 요 주변에 또 재개발 또 막 붙여놓고 하는 거 보니까 평지 비슷하게 그래 돼갖고 대학병원에서 여기까지 좀 비슷한 평지가 돼갖고 그래 재개발 지금 여기는 확률이 좀 높은 동네입니다. 그래서 좀 매물이 전번보다는 좀 정리가 저번에 와서 한 두 번째 찍는데 제가 일단 한번 찍어봅니다. 날씨도 춥고 안에 이제 습기도 차지만도 막 거기까지 온 김에 한참 걸어서 왔는데 걸어서 온 김에 제가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. 좀 전 옆에 뭐 차 한 대 대놨다가 차가 뭐 이 구석에 차 한 대 놨다가 살짝 빠져나가는데 일단 차랑은 안 찍히도록 해서 촬영을 하였죠. 예. 그 다음에 그 다음 매물입니다. 오른쪽은 매매고, 중간에는, 전세고, 왼편도 전세네요. 예. 일단, 저도 뭐, 이 내용을 일일이 다 보고 하는 촬영이 아니라서, 일단 촬영해 놓고, 예, 혹시 필요하신 자료만, 필요하신 정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지금 부동산 중개사에서도 잘 모르는 데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위치가 막다른 골목이 돼갖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번에 보니까 다크부터가 있네요.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 옆에 보니까 요 가로등 전주에 깨끗한 게 붙어 있어 갖고 찍습니다. 또 다른 전주 보겠습니다. 요 벽에 보니까 대학병원 인근 대학 최근에 붙인 것 같습니다. 요 투룸 원투룸 임대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자율게시판 위에 보니까 있습니다. 요것으로서 토성동 대학병원 부근 게시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